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 아홉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간직한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한 2년에 한 번 정도 여름이 되면 콜로라도 로키산맥에 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캔자스에는 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멀리 운전을 해서 가곤 했는데, 한 번은 막내가 4살쯤에 콜로라도를 거쳐서 뉴멕시코, 애리조나, 그랜드 캐니언, 옐로스톤까지 돌아오는 길이 3,600km입니다. 그 먼 여정을, 아주 무모한 여정을 4살짜리 막내 그리고 아이들 총 3명을 포함해서 가게 된 거예요. 산을 지나고 계곡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모든 여정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여행이 안 보여. 그래요? 아니, 여행이 안 보이기는, 지금 이게 다 여행인데 안 보이기는 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행이라는 개념, 얘가 생각한 거는 숙소에 언제 가냐, 언제 도착하냐, 여행이 안 보인다, 가도 가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의 어록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행이 안 보여, 여행이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이 막내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 제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행이 안 보입니다. 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니엘 7장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은 바로 우리 인간 역사의 전체 빅픽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 2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막은 1장에서 6장까지 주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기술되어 있고, 2막은 7장에서 12장까지인데 바로 다니엘이 직접 보았던 꿈과 환상과 들었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버전은 주로 6장에서 끝납니다. 다니엘이 그 뒤에는 거의 다루지 않죠. 아마 7장 이후에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7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꿈을 어느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꾸게 되었는지를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또 꿈을 적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줄거리가 펼쳐집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이 꿈을 본 시기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 역사적 배경이 보면 이 바벨론의 바로 이 벨사살 왕이 첫 해가 되었던 때는 굉장히 그 나라가 굉장히 정세가 어려웠던,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국내적으로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거든요. 그가 공동통치자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 나버니두스와 함께 공동통치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포를 주었습니다. 염려를 주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이죠. 또한 다니엘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 역시도 불안하고 흔들렸던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꿈을 꾼 것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지요. 국제적으로는 이제는 고레스, 이 메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 꿈과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7장 말씀을 듣는 우리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역시 유사한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끝나지 않았는데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면서 확산세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여기에 혹시 참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역이 중단되는 것 아닐까, 물품이 제대로 교역이 되지 않는 것 아닐까, 제한이 되는 건 아닐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는 않을까, 사업이 기울지는 않을까, 정치계에서도 들려오는 소식들도 항상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우리가 오늘 이 7장 말씀을 듣는 상황도 다니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 꿈에서 본 환상을 보게 되면 3절에 바다에서 큰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오게 돼요.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암흑을 상징하거든요. 바다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사람을 낚아내야 된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으면. 그래서 건져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 짐승들이 뭘까? 다니엘조차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진 다니엘도 해석이 안 되니까 꿈에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짐승들이 뭡니까? 하니까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 17절이에요.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나게 될 내 왕이라고. 왕이랍니다. 짐승이. 자, 그러면서 한 마리씩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날개가 뽑히게 되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어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권세를 가졌다가 뽑혔죠. 권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종종 사자와 독수리의 비유를 했습니다. 육상동물의 왕이요 새들의 왕인 사자와 독수리로 비유를 해서 그토록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곰인데 뒷발로 서 있고 입에 갈비뼈 세 개를 물고 있는 아주 탐욕스러운 곰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 곰에게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짐승은 조종을 당하고 있어요. 이 짐승은 고레스의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물고 있는 세 개의 갈비뼈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들이 정복했던 리디아, 이집트, 바벨론 이 세 제국을 상징을 하겠죠. 이 셋째 짐승은 뭐냐? 표범입니다. 굉장히 빠른 표범이에요. 등에는 세 날개가 네 개가 있고 또한 머리가 또 넷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까? 빠른 기동성이었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알렉산더의 그 기동력 때문에 페르시아가 이기질 못합니다. 10년 만에 페르시아 전체 제국을 다 장악을 하고 더 이상 장악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할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표범같이 빠른 자였죠. 그런데 33살에 일찍 죽게 됩니다. 그가 죽자마자 그 광활했던 헬라 제국은 네 개의 나라, 셀루커스 왕조를 비롯한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범의 머리가 네 개, 날개가 네 개였던 것이죠. 이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앞에 짐승들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아예 종류가 달라요.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매우 사납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빨과 발톱으로 무엇이든지 으스러뜨리고 나머지 짐승들도 발로 짓밟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게다가 뿔이 보통 뭐 뿔이 있어봤자 두 개 아닙니까? 근데 뿔이 열 개나 있습니다. 게다가 8절에 보니까 그 열 뿔 중에서 열한 번째 작은 뿔이 튀어나오는데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입이 그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까지 하는 겁니다. 뿔이. 많은 학자들이 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아니겠냐. 순서적으로 보면 로마 차례죠. 로마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이 적그리스도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사자 밥으로 만들고 기름에 넣어서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아주 끔찍한 짓을 많이 했죠.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칼로 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끔찍한 일을 했던 왕들이 다 로마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고 다시 오시 재림 이 사이의 기간을 다 통틀어서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 당시에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을 단지 로마라고 한정짓기보다는 지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 왕들, 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 궁극적인 권세를 가진 누군가가 사람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작은 뿔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의 특징이 오늘 본문의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에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자,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장 높으신 분께 말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은 연결되어 있어요. 짐승이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은 무능하다거나 혹은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사람들처럼 만들어진 신이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교회 역사상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닳게 하다, wear out, 닳게 하다, 마모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이 넷째 짐승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지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달아 없앨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은요,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을 이깁니다. 성도들을 이겨요.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내가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교회를 이깁니다. 작은 뿔이. 역사를 보게 되면 곳곳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데 너무나 무기력해 보여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를 보십시오. 히틀러가 그 당시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가가 됐어요, 독일이. 그러니까 많은 경제적 빚을 졌습니다. 게다가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히틀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을 유럽과 세계로 나가서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 내가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 막 그러니까 막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히틀러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히틀러를 추앙했어요. 아,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라고. 그래서 집권을 한 것이지 히틀러가 뭐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다 믿어주고 지지해줘서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장악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고백교회 일부 성도들은 우리는 지지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다,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항도 하고, 히틀러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조용히 없어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독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00만 명 이상 홀로코스트,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게 되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신사참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 아십니까? 궁성요배라고, 일제 황제에게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하면, 신사참배에 거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벌을 받는데 집단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갇힙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당했어요. 중국의 마오쩌둥 어떻습니까? 그가 일으킨 문화대혁명 피해 10년입니다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투옥이 되고 사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문화혁명의 광기와 폭력에 치를 떨면서 그 시대를 한마디로 겁탈의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중국에 있었던 역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어떤가요? 2013년 모퉁이들 선교회, 북한 선교하는 곳인데
1945년에서 2006년까지 총 761건을 순교한 사례를 분석했더니 순교자가 거의 17,000명입니다. 여러분, 17,000명은 로마 제국 하에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합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북한에 훨씬 더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요, 순교자의 피로 적셔진 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바로 그 땅이 북한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짐승이 활개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속도시에 살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피고용인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인격을 모독하고 상품 취급하고 숫자로 취급하고 비인격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하마스 테러를 해서 습격을 했죠.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지, 민간인들을.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시신을 수집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짐승이라는 거. 아니, 짐승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치를 떨면서 그 안에 분노의 마음이 결국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폭격이 더 무섭고 사나운 더 큰 짐승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짐승의 시대, 너무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 넷째 짐승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정해진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겁니다. 넷째 짐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DNA를 거부하고 그 법을 바꾸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 제국 이후에 네 개의 쪼개진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왕이 유대인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싹 제사를 다 폐지시키고 제우스 신상을 세운 다음에 거기 경배를 시킵니다. 그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적그리스의 별명이 불법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바꾸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기준을 사람 기준으로 세웁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해도 돼. 이게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십계명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 누가 살인을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너가 원하면 아이 죽여도 돼. 지워도 돼. 낙태법을 만들어서 허용하게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살인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너의 권리야, 너의 선택이야 라고 속이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작년에 받은 그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셔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참 파티를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마약도 조금 했대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다가 아이를 여러 차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자기는 아직 뭐 준비가 안 됐고 아직 때가 아니니까 조용히 지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1973년에 낙태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허용이 되면서 많은 낙태가 이루어졌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생기질 않아요. 물론 그것이 원인이 다양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다가 의사가 어느 날 유산 수술을 하는데 딱 보니까요, 자궁이 너무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자궁에 남아있더랍니다. 본인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하여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겠지만 그녀의 몸은 그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야 될 집이 이미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 세상에 이 짐승이 법을 바꾸어서 허용하게 해주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퇴보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짐승의 시도로 봐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모든 죄인들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이슈도 계속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 짐승의 시도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만든 것을 두 성인의 결합이야 라고 바꾸면서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되느냐? 사람들이, 자녀들이 받게 돼요. 누군가에는 아빠가 없어, 누군가에는 엄마가 없어, 엄마만 둘이고 아빠만 둘인 거예요. 그 피해는 아이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넷째 짐승, 작은 뿔의 특징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렇게 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입법에 이 법을 바꾸려는 법안들이 계속 상정이 될 거예요. 참으로 암울하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된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 세속 도시에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센 저항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면 흠이 없이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켜서 아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자가 성도거든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있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죄인이지만 의인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너 세상을 바꿨냐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 말에 순종하여 왔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세속도시 안에서 여러분 성교적 소수로 살아갈 때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짐승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 것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넷째 짐승의 통치는 일시적이다라는 것, 바로 거기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25절 뒤에 보면 작은 뿔의 통치가 한때, 두때, 반때 총 3년 반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짐승이 일할 권한을 받은 기간이 42달이다, 즉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기간이 대략 이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3년 반을 말하는 게 아니고 7이라는 완전 숫자의 절반이기 때문에 짐승의 권세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이걸 지켜나기가 너무 어려워 라고 할 때 그것은 권세는 일시적이다. 거기에서 일단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시면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보좌들이 있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이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으십니까? 믿음대로 살기 어려우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냐면 11절에 이 넷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타는 불에 던져요. 이 타는 불은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지옥불의 장작 신세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인자가 13절에 등장을 해요. 13절에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사람같이 생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80회 이상 자신을 인자라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그 다니엘에서 말했던 바로 그 인자야 라고 해서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고유명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인자인데 내가 바로
다시 올 것이고 내가 그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어 걱정하지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가 짐승의 권세를 빼앗고 그 나라와 권세를 거룩한 백성 성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이 26절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진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누구에게로?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권세가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지 마라.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좌들, 하나님과 인자가 있는 보좌들, 또 다른 그 의자에, 보좌에 성도들이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려던 그 모든 권세는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 4세, 그렇게 강력한 권세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늘 갑자기 정신 착란을 일으키더니 죽어버려요. 히틀러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유럽을 통치했지만 자결하고 죽지 않습니까? 역사를 호령했던, 성도들을 핍박했던 왕들은요 다 죽었어요. 다 무덤에 있어요. 다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역교회는 닫을 수 있지만 그 교회, 더 철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그 큰 그림을 다 본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번민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 험악한 짐승과 같은 시대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이죠.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냐고, 흔들려도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난주에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져도 거기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신뢰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이 그림을 봤어요. 아무리 세상 권세가 강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걸 봤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 권세와 나라는 그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다니엘이 간직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한 목사님이 연차를 내서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내려고 딸 둘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대요. 어린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어린 영화. 목사님이 피곤하셨는지 보다가 졸다가 보다가 졸다가 그러다가 스토리를 잠깐 놓치고 딱 깼는데 이 둘째 딸 다섯 살짜리가 막 울고 있더래요. 영화를 보다가. 너 왜 우니? 했더니 악당이 너무 무서워. 울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어린 영화가 뭐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다섯 살짜리 보기에는 너무 악당이 악랄하고 이 주인공이 지는 거야. 너무 막 무서워서 울고 있으니까 아빠가 괜찮아 괜찮아 주인공이 이겨.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빠 이 영화 봤어? 그러더래. 뭘 봐서 알아요. 다 그냥 뻔하게 아는 거지 뭐 다. 그래서 그 아빠의 그 말에 위안을 얹고 너무나 평온하게 끝까지 영화를 보더랍니다. 여러분, 아빠가 알아요. 아빠가 다 아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희귀성 폐암 3기 완치가 되었다고 한번 떡을 돌렸는데 재발이 됐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될까? 얼마나 염려가 될까?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전혀 그 암 환자의 얼굴이 아니고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남편이 기도받으러 오셨나, 그분이 아프신가 싶을 정도로 너무 그분의 얼굴이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치되었다가 재발이 되어서 걱정이 될 텐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떡 돌리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하시는데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지? 이 소망이 어디서 온 걸까? 이분이 도대체 뭘 본 것일까?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 계신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구나, 그리고 그분을 보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딸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여행이 안 보이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오늘 이 7장 말씀의 핵심은 짐승이 얼마나 사나운가가 아닙니다. 짐승이 아무리 사납게 활동을 하는 이 세상 같아 보여도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인자께서 결국은 최후 승리를 한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따라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 아빠가 다 알고 있다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빠가 다 운전대 쥐고 끝까지 여정 마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아. 이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그 평강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짐승이 활개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듣고 보면서도 야, 이것이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이 맞는가?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에 그렇게 전쟁은 잔혹한 것입니다. 그렇게 테러가 무서운 거예요. 짐승 네 마리가 다 활개치는 그런 세상 같아 보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짐승이 얼마나 사납든지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나에게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 그거 염려하지 마. 내 손 안에 다 있어. 아빠는 다 알아. 너가 무슨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아빠는 다 아니까. 마치 우리는 이렇게 물어요. 아빠 정말 다 봤어? 하나님은 다 아시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완전히 맡기십시다. 혹여나 언젠가부터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또한 나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